알아볼 내용은 안드로이드와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레트로핏입니다. 먼저 레트로핏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본 뒤에 간단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GP 개발자 API 키 발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레트로핏이란 대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OKHTTP 기반의 타입세이프한 HTTP 통신 클라이언트인데요.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사용하는 익시오스와 같이 간편하게 RESTful API 요청을 할수 있고 JSON에 대한 파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래들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 추가해 줄 것입니다. 사용법은 공식 사이트만 보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실습하면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레트로핏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인트로덕션 부분에 아주 간단한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생성해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죠. 빌더를 통해 생성하면서 API의 베이스 URL을 설정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맨 처음 칸의 여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인터페이스를 지금 정의를 해줬는데요. 이 인터페이스의 내용에는 실제 요청을 수행할 메소드들을 정의해주게 됩니다. 지금 예시를 보면은 get 방식으로 요청을 저 URL에 하려고 어노테이션을 저렇게 적어준 모습이고 요청 메소드의 이름은 list refers 메소드의 파라미터로는 유저 스트링 타입의 유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저기 앞에 지금 또 pass 하고 유저 저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저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게 되면 요 위에 요청 URL 요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리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리스트 타입에서 레포 이렇게 되는데 이 레포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폰스 되는 형식에 맞춰서 DTO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적어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이따가 자세히 실습을 진행하면서 해볼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방금 이 정의했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인터페이스와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 요청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네, 요청 객체를 만들어 준 후에 실제 요청을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마지막 칸을 보시게 되면 요청 객체에 저 아까 정의해준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그 안에 파라미터로 뭐 원하는 값을 넣어줘서 요청을 하게 되면 리스폰스로 당연히 아까 정의했던 그 형태가 리턴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GP 개발자 계정을 생성하고 API 키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미 개발자 계정이 있고요. 그 없으시면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SDK와 API 두 개가 있는데 SDK는 이거는 안쓸 거고 API로 지금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Next Step 눌러서 이거는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API 키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이렇게 발급을 한 후에 독스를 들어가서 API를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GP API 이렇게 써 있죠. 네, 이 부분에서 GIF and sticker endpoint 이 부분에서 search를 사용을 할 건데요. 네, 그래서 search 이렇게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GIF URL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바로 우리 요청을 줘야 될 endpoint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앞부분 지금 V1까지는 base URL로 설정을 해주고 이 뒷부분은 요청하는 메소드의 그 URL로 설정을 이따가 해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청을 할때 어떤 것들을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면 지금 보면 API 키, 그리고 Q. Q는 이제 검색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필수 요청 파라미터인 걸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들은 뭐 원하시면 이따가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안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폰스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페이지네이션, 메타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는데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데이터 부분의 GIF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또한번더 자세히 살펴보면 GIF 오브젝트에는 요런 것들이 이제 온대요. 네, 타입, 뭐 아이디 이런 것들이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 타이틀을 이따가 한번 출력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렇게 보면은 이제 좀 추상적이니까 한번 여기 대시보드 다시 들어가서 여기 위쪽에 보면 API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네, 요 부분 클릭을 해서 아까 발급한 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퍼블릭 API 선택한 다음에 엔드포인트 서치로 해서 한번 여기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에다가 뭐 해볼까요? 뭐 여기 코리아 해봅시다. 네, 그렇게 보내면은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게 올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리스폰스가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에 지금 리스트 형태로 지금 JSON 객체들이 쭉 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봤던 이미지 GIF 오브젝트들이죠. 네, 그리고 이 안에 뭐 이미지 오브젝트도 있고 유저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따가 볼 거는 이 타이틀 이거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보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켜서 한번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Create New Project 누르고요. 그 다음에 Empty Activity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Next 하고 여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또 채우시면 됩니다. Name 저는 API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inish 누르면은 지금 창이 지금 왼쪽에 떴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인덱싱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지 됩니다. 네, 컴퓨터 멈춘 거 아니니까 잘 기다려 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세팅이 됐고요. 여기에서 리소스 폴더에 요 레이아웃 누르고 여기서 요거 열면은 이렇게 창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헬로 월드 이런 텍스트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뭘 추가할까요? 텍스트에서 플레인 텍스트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이런 거 하나 넣고요. 지금 텍스트 지워줍시다. 텍스트 그 다음에 아무거나 추가 플러스 눌러서 대충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쭉 끌어다가 여기다 톡 놓고 이 버튼 친구도 탑에다가 뭘 하냐면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냥 네, 그리고 버튼 누르고 이 친구의 이제 온클릭 메소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어딨어? 이 온클릭 있죠? 여기다가 이따가 이 메인 액티비티 저 자바 파일에 넣을 메소드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대충 뭐 get 뭐 뭐라 할까 get search result 이렇게 저는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죠. 여기다가 public 이렇게 get search result 해주고 여기엔 뷰 하고 v 써줍니다. 그리고 요거 임포트를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앞서 아까 이제 레트로핏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create 부분 눌러서 여기 모듈 요 부분에서 지금 추가가 필요해요. 저 API 레트로핏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implementation 써주고 뭘 쓰냐 요거 그 아까 그 공식 사이트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 지금 어딨어 밑에 다운로드 부분 보시면
이렇게 있죠. 네, 요거 일단 복사를 해와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임플리멘테이션까지 복사가 되네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라스트 버전이 지금 몇이냐면은,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2.9.0이에요. 네,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는 제이슨 파싱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건데, 해주고, 여기까지, 아이고. 이렇게 일단은 써주고, 여기에서 레트로핏이 아니라, 여기서, 컨버터하고, 지슨. 이건 이제 구글에서, 뭐 구글, 제이슨 파싱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두개 하고, 싱크 나우.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 받고, 요 프로젝트에 요런 라이브러리 두 개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네, 이렇게 싱크 완료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선 레트로핏 아이고 추가를 해줬는데 요거 임포트 자동으로 이제 되겠죠? 임포트 클래스. 네, 레트로핏하고 레트로핏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뭐라고 생성을 해주냐면 이제 new 레트로핏하고 점 빌더를 통해서 생성하는데 점 베이스 URL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었냐? 지금 아까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독스, 아이고 독스를 눌러서 들어가서 여기서 서치 엔드포인트 들어가서 요 부분 V1까지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HTTP 붙여야겠죠? HTTPS 하고 요렇게 까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점 add 컨버터. 왜냐? 이거는 JSON으로 이제 리스폰스가 오기 때문에 그걸 파싱을 같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JSON 뭐야? JSON 컨버터 팩토리 이렇게 써주고 점 create 요렇게 써줄게요. 자, 점 빌드 마지막에 써줄게요. 그럼 이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아까 뭐라 했어요? 인터페이스 만들어야 된다 했죠? 그럼 여기서 new 하고 자바 클래스 눌러 아 자바 클래스가 아니라 네 여기다가 아 이렇게 누르면은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인터페이스가 뜹니다. 인터페이스에 이제 뭐랄까요? 리설트? 일단 API 인터페이스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일 추가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아까 뭐라 했어요? 자, GET 요청으로 할게요. 그럼 GET 이렇게 붙여야겠죠? 인비테이션 그리고 이제 URL 그 요청 URL 요런 거죠. 뒤에 붙는 거. 그럼 요거를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정의를 하면 되는데 그 컬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따가 그 DTO 객체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get result라고 해줍시다. 메소드 이름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뭐두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쿼리로 이제 쿼리라는 걸로 이제 파라미터를 넘겨줄 거예요. get은 포스트는 바디로 넘겨줘야 되지만 get은 쿼리라는 이제 어노테이션 붙여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API 키 이걸 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노테이션 붙인 애를 뭘로 받을 거냐. 키 이런 걸로 합시다. 그리고 또 쿼리가 필요하죠. 뭐냐? Q 얘는 키워드로 할게요. 변수 이름은. 네,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 부분 이따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클래스 만들어서 얘는 DTO 객체 만들 거기 때문에 result data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보면은 일단 요렇게 세 개. 근데 나는 데이터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만 일단 여기서 파싱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여기 어노테이션 붙어요. 뭐라고 되냐면 여기
이제 여기 보이죠? 지금 벌써 보이네. Serialized name. 이거 하면은 이제 이 변수에 아니 이 객체에다가 어떤 걸 담을지. 우리는 뭘 담을 거야? 데이터. 데이터라고 온 키값을 담을 거기 때문에 얘를 담을 거다. 어디에 담아? 지금 저건 리스트죠. 그럼 어레이 리스트 쓸게요. 네, 어레이 리스트 쓸 거기 때문에 뭐 프리베이트 이거 캡슐화 해주고요. 어레이 리스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미지 데이터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DTO 이미지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담겨 있는 어레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 메소드 게터 생성해 줄게요. 하고 get 데이터 네. 이거 하고 한 다음에 얘는 이제 return 데이터 해주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럼 저 이미지 데이터까지 지금 만듭시다. 그러면은 이미지 데이터 클래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엔 뭐가 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쓸거 뭐라고 했어요? 타이틀만 난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타이틀만 일단 시리얼라이즈 해줄게요. 나머지들도 할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것일 뿐. 타이틀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뭐 프리베이트 스트링 뭐 타이틀 해주고, 여기다가도 이제 게터 만들어 줄게요. 퍼블릭 아이고 스트링 get 타이틀 해주고 return 타이틀 네 이렇게 적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result 데이터가 오겠죠? 그리고 그 result 데이터 하기 전에 import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result 데이터 여기 다 import 자동으로 지금 다 잡힌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요 코드만 완성하면 되겠죠? 아까 뭐라 했어요? 자, 아까 공식 문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요거를 요 인터페이스를 이제 객체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만드냐 할때저 클라이언트 앞에 만들어준 거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제 뭐 저거 리설트 데이터 아니다 API 인터페이스 요거 API 인터페이스 이렇게 대충 만들고, 얘는 레트로핏의 with 레트로핏 객체에 create 메소드 통해서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터페이스 저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interface.class 이렇게 하면은 요청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이 요청 객체 갖다가 result 이렇게 호출하면은 이제 불러오겠죠. 알아서. 그러면 여기다 키랑 이제 키워드 넣으면 되는데, 키는 자 아까 발급받은 키 있잖아요. 여기 그럼 대시보드 가서 요 키, 요거 복사를 해오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검색어. 아까 이제 키워드는 일단은 테스트가 아니라 코리아로 해볼게요. 그냥 저 만들었지만 그냥 이렇게 해보고, 그럼 이걸 받아줘야 되죠. 네,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여기에서 이제 리턴 타입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받아줘요. 그 이후 과정은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 문서만 보고도 할수 있겠죠. 콜 객체에서 여기다가 뭐였죠? result 데이터죠. 그리고 import 해두고요. 이렇게 뭐 result datacall 자동 완성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그쵸 이게 요거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써줍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리턴이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비동기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값을 처리를 하려면 여기에서 한번더 열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datacall.nq
를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콜백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new 콜백 해서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져요. 너무 쉽다. 자, 그러면은 on response, on fail 있죠? 네, 당연히 이제 말만 봐도 요거는 실패했을 때, 요거는 리스폰스가 왔을 때. 근데 이게 뭐냐? 이제 리스폰스가 왔을 때도 success가 있고 이제 fail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리스폰스, 아이고, 리스폰스 점 is successful 했을 때 처리를 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지금 요걸 꺼내야겠죠. 그러면 result 데이터로 하나 객체를 만들어 줄게요. result 데이터 뭐 result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고, 그러면 변수 이름은 지금 실습이기 때문에 대충 지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response at, 아이고, response at body 요걸 불러오고,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데이터에, 그러니까 result 데이터 친구 안에 있는 이 데이터는 배열로 이제 온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for 돌리면 되죠. for 이치문을 쓸게요. 그러면은 이미지 데이터들이 들어 있잖아요. 이미지 데이터. 그럼 이미지 데이터로 돌려요. 뭐냐? result 데이터에, result 데이터에 점 get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요거를 돌려주면은 각각의 이미지들이 불러와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이 로그로 찍어봅시다. 로그 점 d 하고 뭐 테스트 이거 임포트 일단 해주고, 테스트 뭐 땡땡 태그 이런 식으로 걸어주고, 내용에는 이미지 데이터에 점 get 타이틀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자, 페일할 때 아무것도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뭐냐? 이제 안드로이드는 요 퍼미션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뭘, 여기 밑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있죠. 그럼 요 부분에다가 뭘 추가를 해주냐? 자, 인터넷, 우리가 인터넷 사용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use permission 해주고, 인터넷 요거, 인터넷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요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인터넷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 자, 이 에러는 지금 안드로이드 세팅을 요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30에서는 30보다 커야 된대요. 이 밑에 있는 요걸 사용하려면, 그러면 올려줍시다. 31로 또 올려줘요. 그리고 싱크 나오 해줍시다.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싱크 다 됐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successful 뜨고 이제 화면에 뜨겠죠? 인스톨링이에요. 자, 여기 보이죠? 제 이렇게. 자, 버튼을 이제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자, 옆에 이거 출력 잠깐만. 네, 요거 로그 나올 거예요. 네,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타이틀, 지금 타이틀들 다 출력됐죠? 잘 보이죠?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레트로핏을 이용해서 HTTP 통신으로 이제 JSON 파싱도 간편하게 하고, 불러온 이 데이터들도 어쨌든 객체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파싱 후 데이터 넣는 것까지 자동으로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할수 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